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.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됐고, 계도 기간도 오늘로 끝났습니다.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지하철이나 버스, 택시를 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.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한현우 기자입니다.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입니다. 대부분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. 개찰과 앞에는 역사 직원들이 대기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내려 쓴 시민은 없는지 살핍니다. 간혹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들은 역사 내에 마련된 양심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합니다. 마스크 착용, 지금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에 기댔다면 이제 의무가 됐습니다. 도시철도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미착용 시에는 승차가 제한됩니다.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역사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나 양심 마스크에서 구매하여 착용 후 정부는 오늘부터 버스와 택시,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. 앞서 지난 8일 발동된 대구시의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입니다. 물론 마스크를 안 쓴다고 처벌하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미착용 승객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의 안전을 지킬 일종의 권한과 책임이 생겼습니다.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승차 거부에 따른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면제받게 됩니다. 마스크를 안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졸였던 시민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.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창문 열고 가고 그랬었어요. 마스크 안 착용하시는 분들 보면. 버스가 아무래도 조금 密闭 공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지 될것 같긴 하네요. 이태원 클럽발 추가 확진 등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